네, 안녕하세요. 선타입니다. 오늘은 초점 모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귀여운 참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모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초점 모드 세팅을 잘못해서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상황에 맞는 그 초점 모드를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걸 사용하셔서 초점이 나간다거나 좀 흐릿해진다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꼭 어느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써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초점 모드를 사용하시면 사진 찍는 게 정말 편해져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점 모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계속 초점을 잡아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사진을 편하게 찍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초점이 많이 날아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초점 모드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MF, AFS, AFC, 그리고 요즘에는 AFF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MF는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이죠. 그 다음에 AFS는 오토 포커스 싱글, 단일 초점이에요. AFC는 오토 포커스, 컨티뉴어스,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촬영해 주는 거고요. AFF는 플렉서블. 그래서 좀, 유연하다 이런 뜻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AFS하고 AFC 사이에 있는 약간 어중간한 애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초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모델들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MF, 매뉴얼 포커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매뉴얼 포커스 하면은 보통, 이거 그냥 수동으로 잡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를 써서 찍기 쉬운 사진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접사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점프샷 같은 거 어느 정도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카메라가 초점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잖아요. 불꽃놀이 사진 같은 것도 MF로 찍으시면 편해요. 별 사진이라던가 이거는 어느 정도 초점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뭐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져놓고 그리고 이런 사진들 찍을 때는 차라리 MF로 놓은 다음에 어차피 초점은 한번 잡아놨잖아요. 그럼 되니까 사진을 바로 찍기 위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MF도 익혀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MF로 한번 가볼게요. MF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요. 보시면은 예전 카메라들은 이게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수동이 초점이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초점이 맞는 부분에 색깔이 변할 거예요. 멀쩡하게 녹색이던 애가 갑자기 초점이 맞으면서 막 이상한 문이나 빨간 게 생기죠. 이걸 이제 피킹 기능이라 그러는데 초점 잘못 맞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요즘 카메라들은 거의 다 달려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피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초점이 맞는 영역을 표시하는 매뉴얼 포커스 보조 기능이라고 써 있네요. 설명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초점이 맞으면은 이렇게 무늬가 바뀌면서 여기에 초점 맞았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굉장히 쉽죠? 사진 보면서 나는 뒤에 있는 애들한테 맞춰야지 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색깔이 이상해지는 걸 기다리면 돼요. 맞았단 얘기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수동 모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이 없는 카메라들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일단 피킹 기능을 껐어요. 자, 초점, 수동 렌즈 어떻게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 요런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넘기시다가,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맞추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면은, 어느 정도가 제일 선명했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신 다음에, 딱그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렇게 흐려져 있는데, 한 번에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내가 지금 지나오는 동안 어디가 제일 선명했지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런 방법이 있고요.
걔 뭐가 막 움직이죠? 왼쪽에?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다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초점이 맞았단 얘기예요. 수동이라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그란 거가 생기면은, 오케이, 초점이 맞았구나 해서 찍으시면 돼요. 수동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AFS, 단일 초점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모드죠? 반셔터 띠릭 잡고 초점 잡히면 찰칵. 반셔터 띠릭 잡고 초점 잡히면 찰칵. 제가 지금,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해 놨더니 소리가 안 나서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뜨면은 초점이 잡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삐릭 소리가 여기서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서 초점을 한번 잡으면은 보통은 노출과 그리고 초점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도. 그렇죠? 그래서 정적인 거에 적합한 모드예요. 이렇게 했는데 모델이 갑자기 앞으로 툭 하고 나왔어요. 아니면은 내가 실수로 뒤로 물러나 버렸어. 그럼 초점이 이렇게 나가게 돼 버리죠. 그래서 내가 찍는 동안에는 피사체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환경이라면은 AF-S 모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런 거 많이 찍죠. 뭐 풍경 사진 찍을 때도 찍고. 제일 좋은 건 요거 때문이죠. 반셔터 잡고 삐빅하면 구도 잡고 찰칵. 뭐 사진의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게. 반셔터 잡고 구도 잡고 찰칵. AF-S 모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AFC 모드 연속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FC 모드는 요럴 때 쓰는 건데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잡아놓은 데에서 얘는 계속 초점을 잡고 있어요. 뒤로 가도 초점을 잡고 앞으로 가도 초점을 잡고 자, 좀더 보기 쉽게 여기에 잡혔다가 여기에 잡혔다가, 여기에 잡혔다가, 여기에 잡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FC 모드는 내가 반셔터를 누르면은 그 초점 영역에 계속 초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쵸? AF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찍으면은 띠릭했기 때문에 초점이 안 바뀌죠. 그래서 뒤를 찍을 수가 없죠. 근데 AF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F-S 모드는 정적인 사진을 유리하고요. AF-C 모드는 동적인 사진에 유리해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F-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되게 수월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AF-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셔터를 하지 않으면은 초점이 나가버리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AF-S하고 AF-C는. 여기에서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냥 AF-C 모드로 놓고 찍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AF-C 모드의 최대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초점을 맞춰놨는데 구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찍으려고 그러면 이미 초점이 나가. 다시. 이렇게 잡아놓고, 다 같이 나오는 사진 찍자 해서 딱 했는데, 초점이 딴 데로 가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F-S는 정적인 사진, AF-C는 동적인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은, AF-C를 놔두고, 구도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포커스를 바꾸던가, 아니면 AF-S 모드를 바꿔야 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잘 보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AEL, AFL, 뭐 순서는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뭐냐면요. AE는 자동 노출, L은 락이에요, 잠그다. AF는 자동 초점, 락, 잠그다. 쉽게 말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AFC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초점과 밝기가 고정이 돼버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분명히 AFC 모드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 버튼을 눌러버리면 아무리 움직여도 AFC 모드인데 바뀌지가 않아요. 위에 AFL이라고 메시지가 바뀌었죠? 이거는 잠겨있다는 뜻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AFC 모드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구도를 바꿀 경우가 있다면은 요 버튼을 같이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적인 거를 많이 찍고 있다 하면은 AFC 모드를 찍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정적인 걸 많이 찍고 있다 하시면 AFS 모드를 놓고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AFF 모드와 AFS 모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는 초점을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알아서 계속 잡아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AFF 모드예요. 이렇게 잡아줬다가, 이렇게 잡아줬다가, 전 아예 안 누르고 있어요. 버튼을 지금 아예 안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AFS로 놔볼게요. 안 움직이죠? 가만히 있죠? AFS는 이렇게 초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AFF는 자기가 먼저 초점을 잡아주고 있어요. AFF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측할 수 없는 피사체의 움직임 초점 맞추기.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초점을 잡고 있는데, AFF예요 지금. 얘가 앞으로 올지 뒤로 올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FC하고 다른 점은 C는 초점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솔직히 사진만 놓고 보면은 굳이 AFF라는 애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애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기능과 같이 추가했을 때 AFF는 엄청 좋은 기능이거든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초점 모드에서 트래킹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 AFF 모드에 트래킹 AF를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래킹을 해놨기 때문에 포커스가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뭘 하면 되냐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셔터만 누르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셔터만 누르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기에 쫓아가도록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찍을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언제든지 여기다가 놓고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금방금방 잡아줘요. 근데 얘를 AFS로 놓고 하면은, 자, 반응도 느리죠? 반응도 느릴 뿐더러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AFS에서는 이렇게 반셔터 상태로 움직여버리면 초점이 나가요. 안 움직여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초점을 잠궈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는 AFF 모드로 놓고 하면은 반셔터를 계속 누르면서 그냥 찰컹찰컹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구도를 바꾸면서. 아이고, 얘는 아예 날아가 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AFF 모드가 편하긴 한데, 저는 아직 소니 미러리스 정도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AFF보다는 그냥 AFS 모드로 찍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직은 그렇게 모든 회사에 이 AFF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동체 추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놓고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휙 지나가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잡는데 이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놓쳐버려요.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직도 웬만하면은 사진은 AFS로 찍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AFF에 이제 트래킹을 놓고 찍을 때 진짜 어떻게 편하냐면요, 보세요. 계속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계속 잡아주죠. 이렇게 편하게 찍으실 수 있어요, 사진. 이런 식으로 계속 초점을 따라가줘요. 따라가면서 계속 잡으려고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 모드, 그다음에 단일 초점 모드, 연속 초점 모드, 그다음에 AFF 유연성 모드까지 해서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AFF 때문에 제가 영상을 네 번째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FS하고 AFC 사이에 있는 애예요. 그냥 얘 살짝 갖다 놓고 얘 살짝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AFS고 어떻게 보면 AFC예요. 말이 꼬인다. 오늘만 해도 제가 지금 5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 D750 같은 경우에는 AFF 모드가 동영상에만 있어요. 네? 동영상에만 있는데 AFC 모드가 동영상엔 없어요. 또 반대로 이 파나소닉 G8호 같은 경우에는 AFS하고 AFF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찍으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더 짜증났던 거는 얘랑 AFFD 기능이 달라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자 어쨌든 우리는 사진을 찍으니까요. 자 AFS와 AFC 사용법 오늘 한번 카메라 만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좋더라 이런 거 한번씩 봐보시고요. AF 모드를 트래킹으로 놓고 찍으시면은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던가 이런 거는 사진 정말 쉽게 찍으실 수 있어요. 초점 한 번만 잡아놓으면은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G8호로 해서 아까 보여드린 화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내에서 제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좀 이렇게 초점거리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쓰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초점을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상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동체 추적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들의 성능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냐 없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시고 이 정도는 요거로 찍어도 되겠네. 요 정도 익혀두시면 사진 정말 편하게 찍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녹화 중인데도 되게 죄송하단 말씀밖에 안 나오네요. 이놈의 AFF 때문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만들다 엎었다 만들다 엎었다. 아 죽겠다. 자 어쨌든 산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